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눈쟁이입니다. 아이폰을 여러분들이 구매를 안 하고 삼성의 스마트폰을 쓰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뭐가 있습니까? 바로 페이 기능입니다. 근데 아이폰에 이미 애플페이라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사용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여기서 잠깐 애플페이가 국내에 들어오지 못하는 설명을 해드리면, 지금 뭐 루머상으로는 애플에서 이 애플페이를 사용하는데 뭐 단말기도 전부 다 국내에서 깔게 만들고 자기들 수수료도 막 1%로 굉장히 높게 책정을 해가지고 협상을 하려고 해서 결렬이 됐다, 그래서 애플페이가 못 들어오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저는 거기서 애플페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국내에 못 들어오는 거는 EMV라는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마스터카드, 비자 세 카드사에서 공통으로 만든 이 비접촉 결제 방식의 규격, 이 규격을 사용을 해가지고 국내에서 결제를 해야 된다는 게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히는 애플페이가 못 들어오는 게 아니고 EMV 결제 방식을 사용을 하는 구글페이도 그렇고 애플페이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방식을 사용하는 친구들이 지금 전부 다 국내에서 사용이 불가능한 상황이죠. 국내 카드사들 같은 경우는 EMV 결제 방식으로 쓸므로 인해서 해외 그 카드사들한테 수수료를 주는 이런 방식으로 결제 시스템을 구축을 하는 것보다는 저스터치나 국내 2022년에 상용화될 예정인 KLSC라는 방식을 사용하는 거를 바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KLSC라는 방식 자체 도 나중에 EMV 호환이 되게 한다는 얘기도 있던데, 아직 그 방식 자체도 상용화가 되어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까지 바라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지금 국내에서 NFC를 지원하는 단말기들 중에서 저스터치만 지원되는 기기들이 펌웨어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EMV 방식을 지원을 하게 패치가 가능하다는 뭐 루머들도 있긴 합니다. 아무튼 요약을 하면은 EMV 결제 방식을 그대로 사용을 하고 카드사들이 EMV 수수료를 내면서 애플페이든 뭐 구글페이든 간에 국내에 그냥 출시를 하는 방법이 있을 거고, 두 번째로는 국내의 그 규격이라는 KLSC 또는 뭐 저스터치라는 방식을 사용해서 애플페이가 결제가 되게 만들어서 출시를 하는 방법, 이렇게 있을 것 같은데, 정확히는 어떻게 될지 가봐야 알겠지만 이른 시일 내에 되게 만들어주면은 갤럭시워치 이 NFC 결제로도 나중에 삼성페이를 사용할 날이 올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애플페이를 돌려서 100%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오늘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알아낸 건 아니고요, 출처는 네이버 블로그가 출처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저는 저쪽을 보고 영상을 찍습니다. 그래서 바로 제가 가지고 있는 아이폰으로 세팅을 하는 거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앱스토어에 들어가셔가지고, 한국 앱스토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비비드라는 친구가 검색하면 이렇게 뜹니다. 이 친구를 봤습니다. 아! 착각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광고 아니에요. 제 앱 받으라고 한다고 광고 아니고, 돌려서 쓰는 방법이 이런 방법이 있기 때문에 알려드리는 겁니다. 저 뭐 받는 거 없습니다. 비비드 저 몰라요. 저 이 회사 전혀 모릅니다. 그리고 앱을 열어주고요, 로그인을 해야 됩니다. 사인업을 하면 되겠죠? 저는 미세스가 아니고 미스터, 저가 살고 있는 데는 사우스 코리아가 아니고 프랑스, 그리고 이거는 사는 곳이 아니고 국적이죠. 국적은 전 프랑스가 아닙니다. 한국. 노르스 하시면 안 됩니다. 헷갈리시면 절대 안 돼요. What's your occupation? 직업 같죠? 나 지금 뭐라고 해야 되지? Housework. 집에서 일을 합니다. Do you want to add the tax number now? Yes. 본인의 주민등록번호 넣고 위치를 허용을 하지 않아요. 저는 프랑스에 살고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오텔 드 빌르가 어딘가에 살고 있는 걸로. 실물카드를 신청을 할 거면 배송 대행지를 입력을 하는데 저는 그게 아니에요. 누구지? 됐다! What's your phone number? 이제 프랑스가 아니고 코리아를 해야 될 거고, 이제 인증을 해야 됩니다. 본인 인증을 해야 되는데, 패스포트, 여권. 여권을 해외 가는 것보다 여권을 어디 더 많이 쓰는 것 같냐면, 요즘 코인하면서 코인 KYC 본인 인증하는데 여권을 개 많이 써가지고 살면서 제일 많이 써본 것 같아요 최근에. Take a therapy. 글래시스 빼고 해라고 했던 것 같은데. Pending fingers crossed. 이거는 시간이 평균적으로 5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이제 이게 돼야 이 뒤에 단계를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과되고 나서 저는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이 생각보다 빨리 됐어요. 제가 신청하고 한 5분도 안 돼가지고 통과됐다는 게 와가지고 바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Continue. 비번 설정이네요.
하면은 이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카드를 발급을 받아야겠죠. 카드 발급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 세 개가 있어요. 버추어 카드, 가상 카드, 그리고 퍼스널라이즈 카드. 이거 두 개는 실물 카드이기 때문에 굳이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가상 카드로 발급을 받으면, 그리고 핀을 설정을 합니다. 넘기면 끝! 그리고 Add to Apple Wallet에 이거를 추가를 합니다. 애플페이에. 이 기기의 지역 설정으로 인해 애플페이를 사용할 수 없다고 하죠. 여기서 이제 해야 될 거 뭐냐? 지역을 바꿔야 됩니다. 근데 이제 애플 스토어에 있는 애플 계정의 지역을 바꾸는 게 아니고 그 휴대폰에 이걸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설정을 들어오셔가지고 일반에 가시면은 이제 언어및 지역이라고 있죠? 여기 들어가면 한국으로 돼 있습니다. 이거를 미국으로 바꿔주도록 합시다. 미국으로 변경. 지역 설정을 하면 재부팅이 되네요. 일단은 국가 설정을 바꿨는데 뭐 이렇게 바꾸셔도 사용하는 데는 뭐 크게 지장이 없다고 합니다. 딱히 BVD에 다시 들어가가지고 애플 월렛에 추가하고요. 카드 번호는 뭐 설정할 필요가 없죠. 자동으로 돼 있는 거니까 카드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동의. 오 뭔가 되게 오 추가됐어요. 오 그리고 애플 워치에도 추가를 해야겠죠. 당연히 우리가 원하는 건 솔직히 휴대폰에 쓰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애플 워치에 이게 된다면 어마어마하다. 왜냐면 갤럭시 워치 같은 경우는 삼성페이가 안 되죠. 물론 이제 티머니를 이제 서드파티로 깔아가지고 교통카드 기능으로는 쓸 수가 있지만 기본 카드. 오, 예. 여기 이제 NFC 사용하는 거를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추가했어요. Add money to account and start using BBT today. 돈을 추가를 해야 돼요. 선불제 티머니 쓰는 방식으로 쓰는 그런 느낌의 방식이기 때문에 돈이 충전이 돼 있고 그 돈을 빼내가면서 쓰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이제 항상 잊고만 있었던 그게 있죠. 원래 이거 솔직히 국내에서는 거의 못 쓰는 거나 다름없는 그런 친구 중에 하나인데 비비드 이 친구를 이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되냐면 밖에 있는 상태에 더블 클릭을 하면은 이렇게 뜹니다. 페이스 아이디 딱 되고 리더기 가까이 들고 있으면은 뭐다? 결제를 할 수가 있는 거다. 그러니까 휴대폰에 삼성페이 같은 경우는 밑에서 위로 쓸어올리는 방식, 얘는 더블클릭하는 방식. 끝입니다. 이제 돈을 충전을 해야겠죠? 이거 유로로밖에 충전 못하나? 원화 충전 안 되나? 여기에 이제 정상적으로 입금을 하는 방식이 조금 어렵다고 하는데 K뱅크에서 쉽게 가능하다고 적혀 있긴 하네요. 상대적으로 수수료를 4,000원이나 냈을 4,000원이면 좀 크네요. 한국 계좌에서 젠이라는 거에 넘겨서 젠이라는 거에서 다시 비비드로 넘기는 방식이 있네요. 그러면 이제 여기 또 젠을 깔아야겠죠? 쓰기 참 힘들구만. 아하! 그러니까 애플페이를 썼을 때 이제 비자랑 마스터카드랑 사용하는 범주가 다른 건데 비비드라는 친구 같은 경우는 비자를 지원을 하기 때문에 좀 더 많은 국내 업체들에서 사용이 가능하고 젠이라는 이 친구는 마스터카드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국내에서 사용되는 업체가 그렇게 많지 않다. 그리고 충전하는 방식 같은 경우는 젠이 더 편하게 돼 있기 때문에 젠으로 도로 옮기고 그 젠에서 이 비비드로 옮겨가지고 얘는 이제 비자를 쓸 수가 있으니까 그런 방식으로 하면 수수료가 없이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그런 그네요. 일단 젠을 깔아야 돼. 된다. 아, 그 대신 젠닷컴 같은 경우는 한 달 계좌 유지비가 0.99유로 하나가 1,300원 정도 나온다고 하네요. 퍼스널을 선택을 해주고 인증을 해봅시다. 이제 우리가 가입을 해야겠죠. 트라이 30일 무료. 한 달 무료 체험. 국룰이죠. 프리 피지컬 카드. 물리카드 받으면 안 됩니다. 애드 카드. 충전을 하면 됩니다. 마스카드나 비자 카드를 사용을 해야겠죠. 월 100유로까지는 수수료가 무료라고 하니까 100유로. 이제 여기에 제 카드 넘버를 넣으면 됩니다. 근데 이제 신용카드는 위법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체크카드를 당연히 써야겠죠. 보통 이제 충전은 근데 신용카드를 쓰면 당연히 안 될 겁니다. 어카운트 타워 페일. 안 됐는데? 농협 안 되나 봐. 카카오도 마스터카드가 달려있거든요. 아! 왜 안 됐을까? 카카오뱅크 승인 거절 사유 기타. 왜? 젠으로는 충전이 안 되고요. 그러면 이제 수수료가 들더라도 카뱅이나 K뱅크에서 이제 계좌이체를 하는 방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쩔 수가 없네요. 받는 사람 영문 이름, 영문 주소, 연락처, 계좌 정보, 기타 메모. 아니 정말 까다로운데? 정말 힘들어요. 이거 돈 한번 보낼 때마다 이거 해라는 소리 아니야. 이러면은 이거 한번 보낼 때 한 1,000만 원치를 보내놓지 않는 이상은 이거 이게 들어오면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아까 전에 자체 제 통장에서 그냥 카드 결제처럼 이렇게 결제가 돼가지고 되는 게 됐으면 참 좋은데 안 돼가지고 이걸로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일단은 돈 들어오고 나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아이폰에 그때 해외에 송금했던 거 충전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밖에 써보려고 가는 중입니다. 일단은 맥도날드를 먼저 갈 거고, 혹시나 맥도날드에서 안 되면은 다른 데를 한 번은 가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애플워치도 세팅을 해왔기 때문에 워치로도 잘 되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거를 먼저 시켜볼게요. 주문 완료, 결제하기. 오! 결제가 완료. 오! 바로 결제. 여기. 결제가 완료되었습니다. 됐습니다. 너무 좋은데? 일단은 음식을 받아 가도록 할게요. 음식을 이렇게 받아왔고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휴대폰에 찍혀 있습니다. 비비드 어플에서 이렇게 8,300원 사용했다는 기록이 나오고, 8,300원 왜 하나밖에 안 나오지? 늦게 나오는 건가? 위치가 이렇게 찍힙니다. 맥도날드 어느 위치에서 결제를 했는지. 여기서 뭐 결제한 내역은 딱히 보이진 않는, 타임라인이 100유로 들어온 것만 보이고, 내가 이제 남은 유로가 88.52유로가 남았다는 것만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는 사용했다는 그런 게 보이진 않네요. 애플 워치에서 결제한 거랑 여기서 결제한 거랑 통합이 안 되는 건가? 그렇네요. 애플 워치에는 또 7,400원이라고 따로 떠 있습니다. 통합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은 아직 저는 처음 사용해가지고는 모르겠고, 근데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아이폰 같은 경우는 애플워치를 이용을 해가지고 얼굴 인식이 안 돼도 지금 열리는 기능이 제공이 되잖아요. 근데 카드 결제를 띄워가지고 애플페이를 사용할 때는 여기 이걸로 안 열립니다. 그러니까 얼굴 인식을 하거나 비밀번호를 쳐야 되는데, 마스크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바로바로 하기가 힘들다. 한 번만 실패해도 비밀번호 결제하는 걸로 넘어가 버리기 때문에 다시 재실행을 해버려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애플워치를 사용하는 게 훨씬 더 편해 보입니다. 애플워치는 그냥 따닥 하면 바로 결제가 가능합니다. 얼굴인식 같은 거 필요 없이. 그리고 이제 보통 3패를 쓸 때 딱 느껴지는 게 있어요. 딱 찍었을 때 바로 띠릉 바로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얘들은 되자마자 그냥 바로 띠릉 되기 때문에 엄청나게 빨라요. 약간 느낌이 좋아요. 약간 진동력이 오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가 지금 사용하기가 그렇게 편한 게 아니에요. 왜냐면 해외 송금을 이용을 해서 보내야 되는 방식이고, 뭐 지원되는 카드를 써야 그나마 쓸 수 있긴 한데, 기본적으로는 해외 송금을 해야 되기 때문에 꽤나 불편한 방식이고, 수수료도 나가기 때문에 그렇게 당장은 추천을 드리지 않습니다. 이거 말고 뭐 암호화폐 이용한 방식들도 있던데, 그것도 나중에 제가 한 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튼 지금 애플페이를 이렇게 결제가 이렇게 편하게 될 수 있다는 걸 보여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실제로 애플페이가 국내에 들어온다면 이렇게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나 아까 저 학생들 나 알아본 것 같았는데 계속 나 쳐다보던데? 옆에서 촬영하고 나서 계속 막 친구들끼리 말까? 친구들끼리 막 눈쟁이 아니야? 눈쟁이 맞지? 맞는 것 같은데? 계속 이렇게 하시길래.